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진호입니다. 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었던 기압골은 일본 남쪽 해상까지 동진하였고 중국 중부지방으로부터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서거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서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지방은 아침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낮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가운데 이중 일부가 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경기도 서해안 지방에도 안개가 끼어 있으며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짙은 안개로 인해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안개는 오늘 낮 동안에 일사로 인해 점차 약화되겠으나 방문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많겠고 오늘 밤에 다시 짙어져 내일 아침에도 서해안과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도거리 동해상으로 물러나고 온도능이 들면서 서쪽 지방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